일본과 싸워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경제 대전환 밖엔 다른 길이 없다. 지난 월요일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기업 현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또 이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 대전환만이 답이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경제대전환특별위원회를 꾸려서 그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엊그제 중간보고서를 황교안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중간보고서 보고한 게 맞습니까, 의원님? 아, 그게 공개된 중간 보고가 아니고요. 예예. 예예. 그동안에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서 당 대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네네. 아무튼 이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 드리는 질문도 이제 보도 내용에 기초해서밖에 이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점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 경제 대전환 정책의 가장 그 핵심적인 비유법으로 민부론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국민이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인가요, 민부론이? 그렇죠. 일종의 상징적인 어휘인데요. 네네. 뭐 아시다시피 그 18세기에 이제 고전 경제학의 네.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예, 예.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유추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경제 발전의 과실이 네. 국가가 아니라 예. 민간이 부자가 되고 네네. 국민이 잘 살게 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 사이비 경제 이론이 아니라 정통 경제 이론에 근거한 민부론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이 부자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으로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이런 네. 것이고 그 방안 가운데 하나로 감세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아, 그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예, 그 언론 보도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부각을 했는데 네. 예, 지금 한 300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보고서에 한 100여 개가 넘는 정책 대안이 있고 네. 그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세금이 좀 과중하거나 편중되어 있는 거를 뭐 어느 정도 세제 개편을 해야 되는 거 차원의 이야기를 예. 무슨 의도인지 감세다 이렇게 부각을 한 거는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잠깐만 의원님, 그러면 네. 그 중간 보고서 내용에 감세 방안이 들어가 있는데 뭐 부분인데 언론이 너무 부각시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죠. 감세도 법인세라든가 네. 아, 또는 그 여러 가지 재산세 중에 네. 예,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또는 그 경제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네. 있다면 네. 얼마인지 개편해야 되겠죠. 재산세 네. 중에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시면 종부세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 거기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대전환이기 때문에요. 예. 어떤 공약이나 정책집이 아니고 네. 예,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이대로 나가면 한국 경제가 어렵고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네. 대전환하자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어떤 무슨 사소한 무슨 감세니 무슨 종부세니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네네. 대전환. 한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바꾸자 이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언론이 이제 그 감세만 부각한 거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께서는 좀 그 언짢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언론은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 감세 논쟁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그 많이 있었잖아요. 낙수 효과가 네. 있냐 없냐 해갖고 그러니까 논쟁이 많았던 건데 이 감세 이야기는 좀 그 지나간 이야기 아니냐 이런 언론의 문제 의식 때문에 이걸 부각시킨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뭐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답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자 그러면 그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게 이제 큰 방향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핵심적인 정책 대안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의원님? 아 기본적으로 지금 소득이라는 게 결국 성장의 과실이죠. 성장의 네. 결과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게 GDP, 국민 소득이 늘었다는 얘기의 다른 표현이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라는 뭐 어려운 표현을 쓸 거 없이요. 네. 예,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은 예, 국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복지도 향상되고 세금도 더 거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 현 정부가 하듯이 소득주도 성장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득이 성장을 견인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경제를 이렇게 장기 침체에 빠뜨리는 이런 이제 상황을 면해야 된다, 대전환해야 된다 이런 예.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 소득 주도 성장에 대체되는 개념으로 이제 투자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온다고 이제 보도가 됐던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네. 풀어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예, 예. 당연히 네. 당연히 소득 창출을 하려면 생산이 네. 늘어야 나야 되고 예, 예, 예. 생산이 늘려면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물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좋은 기계나 설비 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니까 네. 이거의 모든 것의 전제는 투자고요. 예. 사실은 바꿔 말하면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기업들이 R&D나 설비 투자를 많이 못한 데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고요. 네. 원론적인 얘기고 무슨 슬로건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바로 네.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 산의 유보금이 뭐 몇백조다 이런 얘기 이제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건 기업인들 말씀이고요. 저는 네.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사내 유보금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그 회계학회에서도 네. 그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런 말을 쓰지 말고 아, 예. 예, 예, 예. 그 뭐 뭐라 그러더라? 무슨 뭐 다른 자본 비축금인가? 뭐 저 재투자 재투자 비축금인가? 네. 그런 용어로 쓰자고 뭐 학회에서는 제안한 걸로 아는데요. 네. 이게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마치 무슨 뭐 가정에서 돈 벌어서 안 쓰고 냉긴 돈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고요. 네. 예, 만들어 팔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은 투자하고 네.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비도 마련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예. 투자 유인과 관련해서 또 언론이 부각한 내용 중에 하나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아, 요거는 저 학계나 네. 또 기업계에서 예. 오랫동안 그 일종의 제기해왔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것과 같다. 예, 예, 예. 삐끗하면은 다 형사처벌이 된다. 네. 그다음에 이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법에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어서 네. 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서 네. 기업인들이 경영을 책임 있게 또는 위험 부담이 있는 의사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예. 이번에 우리 대전환위원회에 한 60여 명의 외부 전문가가 15개 분야에서 참여하고 계신데 네. 예, 이분들이 이제 예, 그 제안한 내용으로 일단 중간 보고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이건 되겠습니다. 좀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지점인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총수 일가가 어떤 회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단가를 부풀려줘서 부를 축적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전에 어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막느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막기냐 지금 이미 막고 있고요. 불법입니다. 네네. 또 그것 때문에 처벌받은 그 총수들도 많이 있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막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있는 법을 건 제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임죄 폐지로 만약에 간다면 이런 전제에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아, 배임죄를 폐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폐지가 예. 아니고요. 예. 예, 아직 이거는 그 당내에서 충분히 수렴된 건 아니고요. 네네. 배임죄 때문에 예, 억울하게 네. 처벌받거나 또는 나중에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적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 기업 경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는 건데 네. 사후적으로 너 그거 회사에 손에 끼쳤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 기업인들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는 제가 뭐 알아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네네.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기업인들이 기업 경영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애로 중에 하나가 네네. 우리나라 기업 관련 법규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배임을 포함해서. 예예. 그래서 이 기업인들을 위축시켜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냐. 오히려 기업인의 길을 올려주고 네네. 그 대신 잘못된 행태는 엄정하게 집행해서 처벌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워낙 제약돼 있어서 뭐 하나하나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또 3기 신도시 철회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고서에?
네, 그것도 이제 우리 부동산 도시계획 전문하신 전문위원께서 네. 굉장히 교수님이신데 예, 예. 예,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보고서에 담고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데 예. 예, 분명한 거는 지금 현 정부의 그 신도시 3기 예. 이거는 많은 부작용과 지금 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대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예. 저희는 일단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근데 좀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경제정책 대전환의 큰 방향이 국민소득 증가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이게 상기 신도시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거든요. 국민소득이 아니고요. 네. 대전환은 지금 현 정부의 국가주의적이고 관치 계획 경제적 속성을 이게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한 주 원인으로 보고 네. 이것을 보다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음흠.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중시하는 네. 대한민국 50년 경제 성장의 그 기본 원칙이었던 예. 베이직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대전환이고요. 네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강론이 뭐 수백 개의 그렇죠, 정책 그렇죠. 과제가 있는데 이건 주로 공약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예예. 대전환 최종 보고서에는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보도를 보면은 그 권위주의 보수의 이미지를 불식을 하고 자유주의 보수를 지향을 해야 한다. 이런 큰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고든지 좀 그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이 대전환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지금 예.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을 바꾸자는 게 있고요. 예. 예,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에 대한 비전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기술과 시장의 진화를 보면 민간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이끄는 성장 모델로 가야지 네. 과거와 같은 관치, 교획 모델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우리 진행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혹시 지금 이제 그 이 경제 대전환 그 정책 모세 크고 지금 이제 그 불거지고 있는 어떤 그 한일 뭐 어느 쪽이 뭐 전쟁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무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하고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경제의 어떤 경쟁력이나 네. 예, 어떤 위기 대응 능력 이 요새 이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저는 있다고 보지만 네. 이게 많이 취약하다 네. 이제 이런 취지가 있는데 결국 그 근저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의 문제거든요. 네. 일본이 우리한테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자기들은 자신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우리도 자신 있으면 중국 아니라 미국하고도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데 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네.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8698님 문자가 아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읽어드리고 질문을 좀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특히 대기업에서 시설 투자에 집중해서 돈 버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 아닌가요? 이 기술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좀 관련해서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무튼 이제 그 문재인 정부는 이 대응을 위해서 내년부터 1조 원 플러스 알파에서 어떤 기술 개발 이런 데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 방향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아, 삼성전자가 그동안 기술 투자에 든 돈이 130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네. 그거를 정부가 1년에 무슨 1조를 넣는다고 무슨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기술이라든가 어떤 그 고첨단 기술의 획득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네. 분야에 따라서는 정말 몇십 년 걸리는 것도 있고요. 예. 1조 원을 넣어서 해결될 수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지금 그 문자 주신 분은 아 무슨 뭐 기술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네. 일본이 반도체 선진국이었다가 반도체를 포기하고 한국한테 100% 넘겨진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반도체 기술은 우리가 뺏어오고 이긴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업들이 무슨 뭐 투자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으로 인류 기업이 된 기업들의 그동안의 예. 피눈물 나는 그 기술 개발과 국제 경쟁에서의 그 우위 선점을 우리는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더 잘하도록 해야지. 네네. 아 기업이 돈 버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차제 그러니까 좀 뭐 어떻게 설비 이런 거 그 부품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이제 주가 되는 건데
차제 좀 중소기업 좀 키우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방향성은 사실은 맞는 방향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맞는 거고요. 예.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자는 얘기는 제가 아는 한 20년 전부터 나와 있던 정책 과제고요. 네. 예, 이 부품 소재 육성 정책의 한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방대한 분야라 뭐 질문을 드린다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몇 가지만 추려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좀 나중에 그 다시 한번 모시도록 그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경제정책 대전환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석 의원이었고요. 4730님은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만 하면 30%는 좋아질 거예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대만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휴가철이죠. 혹시라도 그쪽을 향하고 계신 분, 또 거기에 가신 분들은 꼭 주위를 좀 둘러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